자, 이게 없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없을 때. LSI는 라지 시그널 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난다. 큰 시그널하고 작은 시그널이. 그걸 잘 몰라. 무조건 그냥 이렇듯 해가지고 끝. 예열시키기 전후에 대해서 다른 것들도 몰라. 근데 우리가 다 들을 때는 예열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라지 시그널, 서마일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결론이 뭐가 되냐? 아, 스피커는 아트야.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지가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아, 골치아픈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트야.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서 판단하지, 정성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볼게 많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그 사람들. 훌륭한 회사 제품들. 하드웨어 세팅하는 거, 더 들어갈게요. 하드웨어 세팅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소리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격 출력까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꽉 잡아줘야 돼. 더 꽉. 다음. 예, 아까 이거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라지 시그널 있잖아요. 스피커 출력 원을 사용해야 된다고. 예, 이거는. 그래서 이 같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게 굵직한 거 있죠. 굵직한 거. 예. 지금, 예. 저걸로 잡아줘야 돼. 굵직한 걸로. 짧은 거 있잖아요. 하이 센시티비티는 1A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슈즈가 다. 그래서 이제 출력 조절 잘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 다음. 예. 그래서 어디 출력이냐? 바로 라지 시그널 도메인에 쓴다는 거. 이건 어디냐? 오버로드 바로 아래. 우리가 말하는 정격. 정격의 정의는 있잖아요. IC 스탠다드에 보면 정격의 정의는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영구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는 최고 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정하냐? 업체가 정해주는 거예요. 10와트라 그러면 10와트가 우리 쓰는 거지. 근데 계속 뭐 100시간 틀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도 차이가 안 나고 F0도 차이가 안 나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전격 출력을 그렇게 해요. 근데 업체는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 10와트라고 돼 있는데 20와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지 정하는 게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보는 룰이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실제 우리가 많이 듣는 레벨이 있잖아요. 거기서의 이 스피커 특성을 뽑아내겠다는 게 바로 LSI 개념이에요. 다음. 그래서 트레이닝 3번을 가지고 할 거고, 나중에 또할 거니까, 이건 열면 됩니다. 예, 열어서요. 다음. 그래서 이거 쭉 해놓은 게 있어요. 예. 맨 처음에 이제 LPM부터 먼저 봅니다. 왜 LPM부터 먼저 보냐? 스몰 시그널일 때 특성을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라지 시그널을 들어가야 돼요. 보면 이제, 스몰 시그널의 특성을 먼저 보는 거죠. 다음. 이거 보면, 이제, LSI를 할 때는, 이 선생님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까 전류상에 있는 왜곡 특성이 있잖아요. 비선의 왜곡을 보면서 이 각각의 특성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해주려고 그러면요. 이제 좀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예. 우프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프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넣은 채로 잴 수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왜냐? 그냥 이렇게 유닛으로 잴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스펜션 계열이 뭐만 있어요?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박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 박스 안에 공기도 뭐로 바뀌어요? 공기의 탄성에 의해서 서스펜션으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포트가 있으면 있잖아요. 포트도 또 공진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우퍼 박스가 될 때는, 몇 가지 정보를 더 줘야 돼요. 안에 있는 챔버의 사이즈가, VB라고 그래야 돼요. 박스 최적 있잖아요. 그리고 진동체 면적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박스에 안 잡으면 유닛만 재고 싶다. 오늘 뭐 유닛만 한다고 그러면 바로 우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트위터 재는 게또 있어요. 트위터. 트위터 재는 것들은 또 조금 달라. 방식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마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기, 그다음에 기계적인 마찰이 있잖아요.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에서 보면 아, 위험 생기고, F0 부근에서 위험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트위터 모델에서 이어폰, 헤드폰 다 트위터 모델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내면 돼. 템플릿에서. 다. 이게 이제 우퍼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보세요. 이 빨간 게 있잖아요. 전부 다 비선형 파라미터. 이 값들을 다 찾아내겠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전자석의 힘이라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본 것들은 BL 보고, 인덕턴스인데, 전기적 인덕턴스, 전류에 한 것들, 변이에 한 것들, 그 다음에 K값. BL, 스티프니스값, BL값, 인덕턴스값 두 종류. 이렇게 총네 가지로 주로 보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LSI 우퍼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티드 방식도 할 수 있어요. 벤티드 타입에서도. 이게 이제 장착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다까지 될 수 있는까지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BL, K, LEX, LEI. 네 가지 될 수 있어요. 다음. 이거 이제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약간 달라. 봐요. BL, K, L인데 LEI가 없고 RMS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기계적인 그 마찰. 저 안에는 이제 공기적인 마찰도 있고 기계적인 마찰 두 개 다 있겠죠. 그렇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게 기계적인 건지 공기적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큐 챔버를 갖다가 제공해요. 그거 진공 펌프 있다고 진공상에 측정하는 머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완전히 기계적인 거 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공기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딱.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프티 창에서 별거 없어. 이거는 있잖아요. 요 리미터만 잘 찾아보면 돼요. 프로텍션 걸어주는 거, 프로텍션. 이거 뭐냐? 온도가 90 켈빈까지 올라가면 스타트라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온도에서 델타 값이에요. 그렇죠? 현재가 25도다. 그러면 90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115도까지 올라가면 스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서 이제 요 리미터 상태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게 BL이 있잖아요. 여기서 25%까지 쭉 그러면 25%까지 떨어질 때 스탑을 하라는 얘기예요. BL 값이. 이거는 C, 컴플라이언스가 20%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고, 이거는 파워가 10W가 되면 스탑을 하라는 얘기예요. 스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BL이 25, 20 같은 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보통 50%부터 시작하는 거 50%가 적정한데 20%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출력까지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고 하면 있잖아요. 현재 내가 라지 시그널 파라미터에서 그 이거는 큰 출력이잖아요. 근데 이 라지 시그널을 잴 때는요. 스몰 시그널부터 재고 그다음에 라지도 재게 돼 있어요. 그 TS 파라미터를 재고 라지 시그널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는 스몰 시그널 게인을 얼마만큼 보겠냐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10W에 비해서 마이너스 12 정도 작은 그 지점에서 강제적으로 TS 파라미터를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스몰 시그널. 근데 그게 정확하게 스몰 시그널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스몰 시그널 먼저 채운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하는 것들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해놓고 마이너스 20이든 10이든 해놨는데 이 값을 쓰지 말고 그 LPM에서 잰 걸 가지고 불러서 쓰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바로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PM에서도 익스포트 기능이 있고 여기서 익스포트 시켜가지고 임포트를 시키면 그 값이 쫙 다 넘어와요. 그러면 리니어 파라미터는 쫙 넘어가요. 시간을 빨리 다 다음. 예, 네, 이거 10W까지 하라는 거지. 다음. 그럼 우리가 아까 게인 이야기 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20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dB라는 말은 볼티지로 치면 10분의 1 볼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2볼트, 0.2볼트 정도 하니까 스몰 시그널 들어갔죠, 그쵸? 아까 그저 스피커 할 때. 그게 바로 마이너스 20 지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 같으면 10분의 1 볼티지 같으면 선형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2볼트 재는데 0.2볼트 같은 경우에는 맨 미리와트밖에 안 되죠, 그쵸? 사실 작은 거라.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 정도 하시면 됩니다. LPM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프티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체크를 하면 익스포트 있잖아요. 꼭 눌러주면 익스포트 클립보드 있죠. 이걸 눌러가지고 다시 이제 LSI로 가서 여기서 임포트 딱 눌러주면 데이터가 쏘록 들어온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 스타트 매지먼트를 하면요. 스타트를 시키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쭉 흘러가요. 이게 보세요. 이 빨간 게 온도거든요. 온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온도 센서도 없는데. 왜? 저항을 가지고 알 수 있는 DCR 값을 가지고.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파워도 올라가는 거, 온도 올라가는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스타트 해보세요. 그럼 맨 처음에는 앰플리파이어 모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앰플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모드로 들어가죠. 이게 총 일곱 단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세 번째 단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리니어 모드를 찾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은 극성 체크하는 과정이 있고 세 번째 과정 이렇게 리니어 모드 봤는데 아까 리니어 모드는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다음. 그래 쭉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릴라리먼드 모드. 그럼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리니어 모드에서 이제 우리가 전격 출력까지 있잖아요.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점점 키워나가면서 아까 그 리미트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도달되는 이제 본을 체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비선형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여기 비선형 파라미터를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점점 커지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제 점점 이렇게 곡선으로 가죠. 그쵸? 아까는 직선이었잖아요. 이거 이전으로 빼가면 해보세요. 빼. 예. 선형 일단 이제 직선이었잖아요. 그쵸? 직선이었는데 그 1단계부터 가는 순간 스타트를 하면 이제 곡선으로 점점 이렇게. 그쵸? 이게 BL 값이고 이게 스티프니스 값이고 얘가 인덕턴스 값이에요. 바뀌죠. 이거 찾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스코로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다음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넌 이제 뭐 들어가요? 다섯 단계. 여기서부터 뭐냐? 그럼 이제 아까 리미트 값에 도달한 거예요. 그쵸? 아까 리미트 정했잖아요. 뭐 아까 50%도 25% 정했잖아요. 이제, 이제 거기서부터 넌리니어 파라메타를 뽑아내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파라메타가 그 그래프 있잖아요. 정교하게 다 뽑아내는 거 이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그래프가 쫙 나오는 거. 이게 있죠. 스몰 시그널이죠. 이거. 이게 TS 파라메타예요. 그게 이제 라지 시그널일 때 라지 시그널 열받기 전 열받기 후 이게 다 나오는 거. 근데 이 값이 다 바뀌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세요. 스몰 시그널 파라메터일 때 F0 한번 볼까요? F0가 90Hz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로 바뀌었어요? 75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듣는 데서는 F0가 90이 아니고 75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는 2였죠? 2N이라고 1A하면 2N이 생긴, 아, 1mm 움직일 때 이거는 1.26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Q값도 약간 바뀌어요. Q값도 0.79에서 0.74로 그 저주파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바뀐다고. 이게 여기서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1.2mm 움직일 때 이거는 3.9mm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변이 폭이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어쨌든 실제로 이게 우리가 듣는 어떻게 보면 TS 파라메타는 근데 이걸 가지고 설계해 본들 별로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피커 설계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이 그래프,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 넣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들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그게 그 유닛에 맞는 박스 형상을 찾는 과정이 더 정확하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찾는 뭐 장비가 없었잖아. 이 장비 빼고는. 다음.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폴스 벡터요. 구동력이죠, 구동력. 여기서 프로텍트라는 게 있고, 피크 버텀이 있는데, 프로텍트는 끝까지 다 가는 거고요. 피크 버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확률 밀도 함수 개념이 나오는데, 90% 이상 나오는 구간이에요. 주로 이제 요 까만 구간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보세요. 다음. 이게 앞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앞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쪽을 가겠죠. 이쪽을 떨어지겠죠. 그렇죠? 위로 움직이는 모션에서 아웃 모션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고 다시 하면 다시 0으로 왔다가 밑으로 움직이는 모션 이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구동력이 3에서 갑자기 1.2 3에서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밀어주는 힘이 크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이제 서스펜션 계열이에요. 보세요. 이게 부드럽고 이게 딱딱하겠죠. 그렇죠? 복원력이 이게 작고 이게 크잖아. 이건 6까지 올라가야 되는 복원력이겠죠. 땡겨주는 힘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트하면 앞으로 퉁 튕겨 나올 거라고. 그쵸?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보세요. 자, 앞으로 가면 이리로 갈 거고. 복원력이 작아. 다시 원래대로 오고. 뒤로 가면 복원력이, 6까지 가. 복원력이. 그러면 확 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쪽으로 놓는 거는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 이제 인덕턴스예요. 여기 보세요. 코일 아웃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공심 코일이고, 이렇게 하면 철심 코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작아지고 커지게 됐잖아요. 인덕턴스가. 보세요. 자, 앞으로 나가! 뿅!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인덕턴스가 줄어든다고. 0.1mH로. 그러다가 원래대로 오고, 가면, 다시 이렇게 커진다고. 이게 바로 철심 코일이 되겠죠. 코어가, 그렇죠? 철심 코어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이 거꾸로 되는 경우에서 이 나가웃이, 그러면 극성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저걸 받아 알 수가 있어요. 극성 체크기가 있는 걸 가지고 극성 체크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인덕턴스가 바뀌는 걸 가지고. 다음. 예. 네. 다.
리라이빌리티, 신뢰성,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보는 방법. 극성 체크 하는 거예요. 극성 체크, 다음. 이게 이제 보세요. 아웃일 때는 작아야 되고, 인일 때는 커져야 될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치? 그쵸? 공신구와 처신구와.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다음. 극성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반대로 갔죠. 그쵸? 예? 그러면, 이게. 그때 중지를 시키고 다시 터미널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와. 다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모델 잘해야 되겠죠. 아까 우퍼 박스인지 우퍼인지 이런 거 있잖아. 트위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내가 그 라이센스가 트위터 라이센스가 있는데 F0가 100일에 언더가 오는 이런 스피커를 걸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사세요. 이렇게 나와요. 모델링 못해요. 이렇게 에라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퍼하고 우퍼 박스는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퍼 박스는 제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상한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그 두 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계측 장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내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아까 잴 때도 뭐 SNR 보고 SDR 보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처럼 이 모델링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이거 다 에러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아이가 전류 에러예요. 이 전류 에러가 20% 언더 있잖아요. 20% 언더로 떨어져야 이 모델링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류 에러, 전압 에러, 변이 에러가 여기 있는. 전류 에러는 있잖아요. 전류 왜곡이 있잖아요. 내가 모델링하고 실제 생각하고 이게 10% 이내로 오차이로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 전압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 있잖아요. 전압. 그 모델링에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얘가 자체적으로 전압하고 전류 가지고 변이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가 찾은 변이하고 레이저로 잰 거 있잖아요. 그 둘 사이에 그 에러를 보는 방식이에요. 이 20% 언더로 떨어지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 모델링이 제대로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는 창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다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모델이 잘못됐을 때. 이거 보세요. 전류가 갑자기 왜곡이 굉장히 커져버렸죠? 이 아이가 막 30% 이상이 가버렸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 우퍼 박스나 우퍼 이런 것들이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게 틀려져 버리니까 결국 이것도 틀려져 버리죠? 이것도 틀려 버리죠? 얘 때문에 얘도 같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앰프 이렇게 앰프가 리미터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막 앰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게 전압하고 전류에서 그 예측된 위치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변이기를 가지고 나온 것 그 차이의 에러를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얘가 크기 때문에 얘도 같이 전류가 틀어져 버렸으니까 얘도 같이 틀어져 버리는 때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다음 진단 보세요. 이제 그 LSI 크게 보는 것들은 BL하고 바로 K하고 L 이 세 개를 보는 거야. 아까 이거 있죠? 이거는 궁이 딱 바뀌는 거. 이거는 어르륵 소리 나는 거. 이거는 더럽게 바뀌는 소리.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왜곡 요소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스몰 시그널, 라지인데 콜드 상태에서 라지인데 웜 상태 이런 게 다 세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 보는 것들은 보이스 코일 히팅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12도 정도 높아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현재가 25도다 그러면 10이 되면 뭐 37도까지 올라간 상태. 그 안에서 온도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이 저항값이 보세요. 저항값이 3.44옴이 3.6옴으로 바뀌었죠.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 값을 늦춰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F0도 있잖아요. 9.3에서 8. 93Hz에서 82Hz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변이가 커지면 있잖아요. 볼륨을 증가시켜주잖아요. 그쵸? 1W에서 2W, 3W 올라가면 F0는 계속 떨어지는 걸로 가요. 그게 비스코 일레스티 특징의 특징. 다이나믹 스피커. 도대체 이렇게 작은 레벨에서도 쑥쑥쑥 바뀌는 F0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F0 값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많냐는 거지. 내가 쓰고자 하는 의미.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박스 설계했다고 봐요. 그쵸? 이걸 가지고 박스 설계했다고 그러면 아주 골 때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여기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다음. 이게 이제 이거 볼게요. 내가 계속 올려줬어요. 이제. 이거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온도를 그 리미터를 90도까지
현재 온도에서 90도까지 90 켈빈까지 됐는데 12도밖에 증가가 안 된 거죠. 이게 한참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봤는데 74니까 이것도 한참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더 뭐 60, 50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컴플라이언스가 지금 딱 꽉 차버렸죠, 그렇죠? 얘가 스탑이 된 거는 왜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진행을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얘가 리미터 걸리는 이게 제일 취약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파워 같은 경우에는 10W인데 아직 1.9W밖에 안 내준 거죠. 한참 더 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그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얘보다 고쳐주면 더 큰 출력을 내줄 수 있겠죠. 이게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아직 한참 더 남았다. 그러니까 온도가 저만큼 됐는데 저만큼밖에 안 갔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효율이 좋게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보세요. 이쪽이 올라가 있죠. 여기는 여기인데, 그쵸? 쳐져 있어요? 떠 있어요? 그치. 똑같이네. 네,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요만큼 마이너스 0.5 정도 움직여주면 되겠다, 그쵸? 움직여주면 이거는 딱 정확하게 가요. 이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회색 커브가 왜 있냐 그러면 이게 퍼펙트하게 대칭이다 그러면 선 하나로 사는 게 찍었죠. 이게 미러 이미지라고, 미러. 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비대칭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색 커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 여기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그렇죠? 위로 떠 있는 거예요. 요 간만큼 떠 있는 거예요. 0.5mm만큼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그래프만 보면 있잖아요. 뭘 고칠지를 금방 알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걸 가지고 그 엔진에 딱 보여주면 있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나 뜨거워 하면서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냐고 막 굉장히 싫어하는 그 회사 계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회사 계열은. 그래서 이런 장비를 업체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골치 아파지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런 교육을, 스피커 교육을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스피커는 예술이야. 아트지. 뭐 혼이 담겨있고,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이만큼 이렇게 쳐져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5% 왜곡 같은 그랬잖아요. 이게 쫄깃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거는 갖다가 딱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이코형인 거, 이코형. 이게 5% 구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버형인 거, 이렇게 넓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웬만큼 움직여도 처음 보다 선형 구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렇게 이게 좁히지가 않고 이렇게 넓게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지.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 지금 조금은 차이가 나죠. 그래도 이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지점 여기죠. 이거는 얘가 0.8 밀리 움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 더 크게 움직이면 이제 요만큼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거는, 예, 네, 여기 진짜. 이거는 굉장히 샤프하게 올라가죠? 이거는 딱 이크롱인 거예요. 조금 움직여도 쑥 떨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예, 이거는 진짜 고감도 스피커. 근데 감도가 좋은 거. 이게 작게 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크게 들어버리면, 이제, 왜곡이 크게 확 생기고, 두 번째는 에이징 걸림이 완전히 나쁜 척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스피커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은 차에 절대 쓰면 안 된다. 차에는 탁 닫으면 엥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에서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다음 하면 아시겠죠? 자동차에서는 저게 너무 저런 걸로 가면 안 돼. 그죠? XBL인데요. 아까 얘기 역접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음. 스티프니스인데 이거 보세요. 이쪽이 더 당기는 힘이 자꾸 이쪽이 커지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이너스 값이 여기죠. 최소 값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당기는 힘이 제일 적게라고 생각한 데 있잖아요. 요 밑에 내려가는 게 더 당기는 힘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가. 그렇죠? 이거 잘못 만든, 완전 잘못 만든 거죠. 다음. 이런 것들도 많아요. 이 비대칭 정도로 AK 나타내는 건데, 이게 QC 장비에서는 딱 이 값이 그대로 나와요. 1초만 딱 되면. 다음. 거의 아까 이게
그러면 이거 전체 서스펜션을 보는데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를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따로 볼 때, 요 위에 걸한80% 정도 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서라운드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스파이더만 남겠죠. 스파이더 부분만 될수 있는, 이렇게 따서 재면 스파이더 부분만. 그러면 전체에서 스파이더를 빼주면 서라운드만 남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딱 보면 뭐가 잘못됐어요? 스파이더 문제겠어요? 서라운드 문제겠어요? 예? 어디 문제예요? 그치, 서라운드 문제지. 여기는 앞으로 갈 때는, 뒤로 오면 갑자기 땡기는 게확 커져버리죠. 그쵸? 1에서 3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앞으로 팍 튕겨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의 비대칭의 원인은 얘 서라운드 때문이라고. 요거의 문제라고. 여기서 여기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럼 인덕턴스예요. 이거는 철친 코일, 이거는 공신 코일, 철식 코미에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아까, 이거는, 그러 그랬죠. 이거는 뭐, 병목 구간이 생기는 그런 문제라. 이게 훨씬 더 영향이 크죠. 근데 이것도 무시 못 해요. 근데 이거는 쇼팅링을 안 쓰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코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쇼팅링을 쓰면 뭐, 이렇게 나와요. 다음. 또 그다음에 보는 건 황조밀도 함수도 보여줘요. 황조밀도 함수. 이게 뭐냐고 하면, 전압상에서는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게 볼티지죠. 출력 볼티지인데, 이게 뭐 5V 이내. 이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요 내부적으로 거의 다 뜨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얇죠. 0.005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어디서 많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압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앰프상에서는. 다음.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변이에서의 확률밀도 함수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결국 이쪽에서 많이 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스피커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위아래 대칭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비아래 대칭 놓아야 되는데 이게 이쪽에서 많이 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스펜션 때문에 한쪽으로 부드러운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서스펜션 문제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구간 동안 있잖아요. 논리니어 모드에서 한 5분 정도 보통 보거든요. 5분, 10분 정해줄 수 있어요. 5분 동안에 변이 있잖아요. 누적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프로파일에 짱 해가지고 그려본 거야, 이렇게. 이 앞쪽으로 좀 많이 튕겨나와서 얘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서스펜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뭐냐고 하면, 아이고, 전에. 그래서 뭐냐고 하면 내가 한 이 정도 상에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극한적인까지는 안 보고 내가 이 정도에서만 모델링해서 내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QC 장비에서는 있잖아요. 1초 만에 다 할 수 있어, 저거를. 근데 왜 R&D 장비에서는 막 5분 동안 하냐. 요거까지도 다 찾아보겠다라는 거지. 이거는 이 정도 변이에서 있잖아요. 한번 튀는 것 같은 게 한 1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튀어요. 내가 여기까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QC 장비에서는 1초 만에 다 찾아내요. 서스펜션의 비대칭성, 스파이드의 뭐, BL의 문제, 인덕턴스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스코일 위치까지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그 클리펠 장비가, 이게 LSI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 그게 다 특허예요. 모델링 하는 거. 사실 아까 LPM 있잖아요. LPM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돈 내일부터 만들 수 있어. 그건 특허도 없어. 그냥 만들면 돼. 변이계 달아가지고 만들면 돼요. 뭐, 크게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리고 전압 보여주고 전류 보여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특허입니까? 그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창을 만들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 왜냐면 이 양반 이게 전공이거든. 비선 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의 원인을 찾아당하는 거. 그래, 이게 최고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이게 툴 하나가 한 1,000만 원이 넘을 거래요? 근데, 이렇게 비싼 거만 있냐고 보면, 아까 QC 장비 있다 그랬죠, 그쵸? 이거 말고 QC 장비는 웬만한 거 안에 노트북만 있으면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1,000만 원도 안 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때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보여줘. 대신 그래프를 안 보여주고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펠 장비는, 뭐, R&D에서 보면, 이 정도 마이크로 정도 같이, 이게 아마 한 1억 정도 해요. 전부 다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5천만 원대로 우선할 수도 있고요. 4천만 원대로 우선할 수도 있고, QC 장비로 떨어지면 1천만 원대, 2천만 원대도 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웰컴에 라인을 많이 깔아있어요.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QC를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QC 장비에 들어가는 하드웨어하고 R&D들 하드웨어가 다른가? 안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대. 보이시는 것만 바꿔놔. 그거는, 왜냐 그러면, 아니, CPU 뭐 얼마 하겠어요? 그 몇만 원 하는 건데. 그냥 뭐 알고리즘 값이지 막 그래. 똑같은데 보여주는 거는 이제 숫자만 보여주도록 그런 거죠. 여기서 숫자 보는 창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라인 상에서 아니면 라인에 까는 글 있잖아요.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비싸다고 하면 QC 장비를 가지고 연구해도 돼요. 다 보이거든. 다 보여요. 대신에 스캐너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죠. 스캐너 이거는 3차원 스캐너 이거는 이거는 사야 돼. 즉 스캐너는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건 한 5천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 하드웨어까지 다 하면 스캔, 3차원 스캔 해가지고 진동판 부서 가는 것들 한 4, 5천만 원대 가까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국내 모 회사처럼 전부 다 사.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2억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 5만 잡는 거 다 사는 거예요. 뭐 전부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어떤 걸 구입해야 되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뭘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사가는 재미도 괜찮아요. 돈 좀 벌면 좀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한 번에 다 산다고 해서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10분 1도 안 돼요. 훨씬 더 많아 뒤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있어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그런데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다음 스티뮬러스에 대한 영향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이게 그 LSI라는 동작이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면요. 맨 처음에 얘가 스몰 시그널에서 얘 F0를 찾아내요. 그렇죠? F0를 찾아, 얘가 100Hz가 F0구나 찾아내면 그 부분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신호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LPM 데이터가 필요해가지고 F0를 찾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얘가 제일 크게 운동하는 부분이 있죠. 미케니컬을 운동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왜곡이 다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F0의 한 옥타브 아래, F0의 두 옥타브 위, 거기에서 모든 왜곡이 다 생겨요. F0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스티프니스 관련된 거, 서스펜션 문제가 다 보이고요. F0에서 뭐가 보이냐고 하면 바로 그 미케니컬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찰 얘기 관련된 부분에 왜곡들이 다 보여. 그 다음에 F0에서 한 옥타브 위에 뭐 그 BL 관련된 게 다 보이고, 또는 그 위는 이제 인덕턴스가 다 보이는. 어쨌든 그 언저리만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하냐? 리니어 파라미터에서 지가 F0를 지가 딱 찾아.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시그널 핑크 노이즈 있잖아요. 쫙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쫙 올라가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져가지고 내가 리미터가 된 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파라미터를 쫙 뽑아내줘요. 그렇게 가정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좀 핑크 노이즈 마음에 안 들고 좀 현실적인 노이즈를 쓰고 싶어. 그래서 음악 노이즈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 있잖아요. 좀 더 넓은 덱을 더 보고 싶다라든지 고주파 에너지 더 많은 것도 보고 화이트 노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인덕턴스 영향을 좀 많이 보이겠죠. 고주파를 좀 더 많이 보는 거니까. 그건 내가 선택했는데 그래서 자동 모드가 있고 수동 모드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를 쓰지 말고 화이트 노이즈를 쓰면 대신 문제가 뭐냐. 열이 더 많이 발생돼요. 핑크 노이즈보다 화이트 노이즈가 열이 더 많이 발생해요, 스피커에서. 왠지 아세요?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 해준 것 같은데. 그, 스피커는 냉각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저주파 수를 많이 해주면 얘가 코일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움직이면 그 방사 냉각이 더 잘 되는 거죠. 공기 중으로 전도하는 거, 선풍기와 같은 거야. 그렇죠? 이게 막 움직이면 이게 식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주파수 에너지 많아야 되는데, 핑크 노이즈가 저주파수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주파수로 가버리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냉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트위터가 먼저 나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대역은 넓은데, 변이는 많이 안 움직이고, 열이 막 축적이 돼가지고, 푹 나가는 거지. 우프는 잘 안 나가요. 많이 움직이니까. 선풍기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연 냉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그런 게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실수 관련된 부분 한번 보면요. 이제, 롱 스피커 클램핑. 아까 얘기 나온 건데, 꽉 묶어둬라! 굉장히 중요한. 늘 이야기하지만,
꽉 잡아들 어디다 물려가지고 뭐 허접한 뭔가를 잴 때도 있잖아요. 반드시 꽉 물려줘서 해야 돼요. 달랑이 이렇게 올려놓고 야 이거 재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거 다 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스피커 클램핑을 잘하고 수직으로 세고 아까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출력 게인을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다음 그래서 이것도 잘못해주면 에러가 나와요. 119 게인. 그래서 앰프 게인이라는 이런 것도 출력을 조정을 잘 해줘야 돼요. 예.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그 앰프 출력 게인을 너무 낮춰놓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했지만 앰프 출력단까지도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앰프 출력을 예를 들면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올려주려고 해도 안 올라가겠죠. 그때 나오는 에러예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다 찾았네. 그럼 에러가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얘는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26dB까지 진원적으로 올려보는데 아무리 올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왜? 개인의 그 빵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올려보다가 에이씨 안 돼. 그러면 얘가 에러 딱 뜨면서 정지해버리는 거지. 다음 이런 에러가 있고요. 이게 맥시멀 아웃풋 게인이에요. 다음은 이제 그 아까 스몰 시그널 게인 있잖아요. 이거 조절 잘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2. 다음 그다음 극성 바뀐 거 아까 이야기했죠. 이쪽에 극성 바뀐 거. 다음 모델링이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이 피팅 에러가 나오죠. 모델링이 잘못되면 피팅이 잘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에러가 나옵니다. 아까 막 L, 뭐 EI, EU 이런 에러들이 막 크게 나오죠. 그게 20%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가 뭐 기를 써보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이 모르겠다. 못하겠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줄여보려고 했는데 안 줄여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그냥 롱 셀렉티드 에어 볼륨 이거는 이제 그 포티드 방식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은 이게 갑자기 스티브스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적이라는 이런 걸 잘라줘. 이렇게 에어 볼륨 하고 방사 면적을 제대로 안 여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왜냐 그러면 얘가 특히 LSI 측정을 할 때는 있잖아요. 트위터 할 때 있잖아요. 여기다가 콘덴서 달고 측정을 하면 안 돼요. 콘덴서도 정기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컴플라이언스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콘덴서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얘를 정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있잖아요. 콘덴서도 기계적인 모델링을 같이 봐버리기 때문에 모든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다 빼고 해야 돼요. 단품으로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에서 서스펜션이 있을 수 있고 뒤에 공기에 서스펜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트가 뚫리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인지 클로즈드 박스 타입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는 그럼 몰라. 근데 조금 더 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좀 아쉬운 게 사실 그거예요. 지가 알 수도 만큼 믿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스마트 앰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지금 스마트 앰프라는 게 이제 이런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자동적으로 앰프에서 알아서 풀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얘가 클로즈 박스 타입인지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인지 알면 더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서는 안 돼 있어요. 다음 롱 파라메타 밸류. 예. 이 말도 안 되게 나오죠. BL이 막 20이 나오는 BL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대박이죠. 20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이건 뭐 100이 넘어 미친 거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임포팅이 잘못된 거야. LPM 파라메타가 잘못해진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나면 다 믿으면 안 돼. 아까 얘기했죠. 항상 체크해보고 이 값이 그 엔지니어는 항상 뭔가가 나오면 있잖아요. 표가 나온다든지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축 세로축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의 오더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뉴턴 퍼 암페어구나. 이거는 뉴턴 퍼 밀리미터구나.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물리적인 의미잖아요. 그쵸? BL이 뭐지? BL은 1암페어 끌어줬을 때 몇 뉴턴이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뉴턴 퍼 암페어라고. 스티븐스는 뭐지? 1mm 움직일 때 몇 뉴턴이 힘이 당기느냐 보는 거예요. 그게 뉴턴 퍼 밀리미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알고, 그러면 이게, 와, 이게 과연 이렇게 막 100이 나오는 게 의미적으로 맞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놔야 된다. 이해가시죠?